안녕하세요, 강소연입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having me, Cosmo Dubai.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저를 조금만 더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설레임이 가득했고, 또 어떤 친구들이 저랑 함께 지내게 될까 너무 궁금했어요. 그리고 핸드폰을 이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. 집에 끝나고 오니까, 와, 진짜 막 이제 끝났다. 이게 정말 대장장이었고, 제가 촬영 마지막 한 이틀, 3일 동안 아팠어요. 그 친구들이 더 많이 보고 싶었고,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에너지들을 거기 섬에서 썼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. 그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. 솔로지옥 친구들은 제가 지금도 모두모두와 연락하고 있고요. 저희가 할머니, 할아버지가 돼도 이 얘기들을 하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것 같아서 약간 저희 한국에서는 군대가 있거든요. 군대 동기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. 저의 첫 번째 꿈은 가수였어요. 제가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또 이쪽에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을 19살 때 시작했거든요.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제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수였던 이력을 다시금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팬 미팅을 준비 중인데 그때 불러드리려고 노래를 한곡 준비 중이고요. The New Album. 그리고 제가 뭐 영화나 또 한국 K-드라마든 아니면 넷플릭스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유튜브 채널, 저의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끊임없이 제가 답변 드리고 소통할 테니까요. 솔로지옥에서 알게 됐지만 앞으로 저의 활동들과 좀 너무 멀게 말고 정말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는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코스모에서 인터뷰 요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우리 친하게 지내요. 바이!